대통령이 딱 우리가 이거가 대신 하거든요. 엄마 어디 갔냐? 정부에서 깜짝을 놀랐는데 몰랐는데. 아, 맞네 맞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거 빨리 써보면은 저 정부가 핸드폰에 계시잖아요. 이 조절 때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 우리 작년에도 보면 끊겨서 이 우리 저 영진 댐이 내가 24대가 그 가상 훈련 타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은 하이가 비고 딱 가면은 요거 갖고 또 아까 1등 포트 하나 이런 데 갖고 배터리 몇 쓰면 교진이 영진 시내는 제일 먼저 이게 강공서 지원해 주는 데가 저희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한 거 딱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6개 철탑인데 절대로 거의 와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딱 해가지고 해주니까 이제 우리 탑 안테나가 저 제로에 되지만 요 밑에 보면 양쪽 가세 저거 우리 저거로 해가 3단 지표로 해가 다이아몬드 저것도 우리 국산 없습니다. 처음 일산입니다. 그만이 그래 합니다. 양쪽 가세 서가 있잖아 지금 서가 있고 그러면은 교신 타고 우리 경상북도 이런 애 아 이거 우리 핸디카 매달 돼. 저 영천에도 두 군데 서가 있고 시청에도 서가 있고 우리 개인 집에도 이 중개소가 냉정한 중개소보다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고래 오시면은 화천기 도현사니까 거인 집에 안 깃더라. 그리고 우리 비상시에 저 다 우리 자제하고 관리하고 다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래 참고 좀 믿으세요. 네, 잠깐만. 잠깐 질문. 그럼 저 만약에 저게 전기탑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그렇다고? 아니, 먼저 잡아주겠지. 우리, 이게 이제 서울까지 멀리, 그, 원거리, 서울까지 뭔가지, 중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저기 안테나 저기 안 써가 있으면은. 아니, 그래, 저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휴대폰 이거 두절됐을 때 그건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됩니다. 아니, 자, 저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고, 저 독신은 전기라니까 전기가 차단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저 집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워가 무너지지 않은 한은 저 안테나에 서 있으면 교실이 되는 건데. 아니, 제가 알아보기로는 뭐야. 선생님이 중계기가 없어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계기가 없어도 되는 거는 이 다이렉터. 바로 무전기가 되는데. 무전기가 되는데. 먼 거리에서는 이런 중계를 해줘야만이 점프가 간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저 조선시대는 봉화 있잖아, 봉화. 봉화가 동네에서 뜨면은 양산 뜨고 가지산 뜨고 이렇게 뜨고 가듯이 엄마, 한 번에. 더워. 아니, 지금 무슨 햄이 지금 수석 옛날로 얘기하면 북한 애들 왜 쉽게 얘기하면 북한 애들 수석 건도 나듯이. 그거 정리해 드릴게. 요 주파수 내가. 그러니까. 요거는 VHF, UHF인데. 단파대로 가면은 안테나 없이 전 세계가 다 돈다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아, 단파대는 안테나 없이 집에서 하면은 전 세계인가 교신이 된다. 단파대.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기도 지금 카메라가 지금 붙은 서가 있지. 네. 카메라 지금 서가 있잖아요. 네네. 저기도 산림청에서 저 지금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시시 다 그 조금만 지금 우리 저 지나가면은 우리 저희 집 면제로 컨테이너가 집을 딱 지가 그 중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천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 시스템이 우리 본산이 일반 딴 것도 좋지만 정말 이거로서도 전국에서 다 알아줍니다. 우리 본산이. 그런데 유명해가 왜가 철저망을 보고 친이 말았겠는데 먼저 전화 보냈어요. 근데 저 기지국이 만약에 비상사태에 폭파된다 그러면 무전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때는 봉화를 해야 돼. 봉화 재래식도 필요하다니까. 비상대 그 얘기 들어보니 그런 것 같네. 저거 없으면은 다 안 되잖아, 그죠? 기지국이 없으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그 러시아 같은 데서도 우리 그 그게 이제 멀어서 걷는 긴데 옛날 그 간첩도 막 했다. 딴데서 우리 처음에 저희보다 오래 해신 분들은 막 붙들리고 했어요. 돈서 써서 돈도 우리가 ABCD 약자로 해가지고 딱 치면은 서로가 그러면은 말을 몰라도 그거 영문 다음만 우리가 끼 맞추면 다 하는 기라 뿌리를 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요새는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 전쟁이나 이런 데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면은 재래식 봉화나 모르쇠나 그런 게 더 유용하다 이 말이지. 그죠 재래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두절 되면 우리는 전에 배터리만 있으면은 다 되니까. 그 사장님 무슨 어서 좋은 일 하시네요. 그게 무전기 연합회입니까 이름이? 가는 거야? 길로 가는 거 아이가? 아마 지금 무슨 연맹 크면 영천 지부 아
아마추어 무선 연맹. 오, 좋은 일 하시네요. 그거 저걸 해가지고 예, 그것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 보내기도 좋아요. 네. 세계인들하고. 아마추어. 어. 아까 그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무나로 가는 것도 꼴딱해라. 자, 여기가 하얀 집이. 네. 예, 여기 배터리하고 전부 무전 연락되도록 다 이런 장비가 있어요. 저 보면 저 붙이게 있어요. 경상북도. 예. 아주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만요. 건축물이라고. 네. 예. 비상시에서는.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요 적혀 있네. 재난 통신 중개소. 예. 아저씨, 근데 저 깡통 저거는 누가 치워요? 저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내려가면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재난 통신 중개소. 감사합니다. 조용 좀 해라. 바른 소리 너무 하지 마라. 누가 치우겠지.